이제 원아웃의 주자 3루로 바뀌었습니다. 네. 때려냈고 내야를 뚫고 나가는 안타입니다. 박찬호가 최원준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또 한 점을 더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3대0입니다. 자, 내야가 인필드 인 전진 수비를 한 상황에서 박찬호 선수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를 정말 그냥 툭 갔다가 컨택만 해줬어요. 예. 네. 최원준의 적시타, 보크, 박찬호의 적시타까지 3대0을 만드는 기아입니다. 이제 원아웃의 주자 1루가 됐고 다시 초구를 때렸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박찬호가 속도를 올립니다. 2루 지나서 3루! 3루 지나서 홈까지! 타자 주자 김도영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김도영, 점수 4대0입니다. 자, 초구 빠른 공 김도영 선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요. 자, 그 공이 또 이제 우중간을 가르면서 최지훈 선수가 그 공을 좀 자르려고 슬라이딩을 해봤는데 그게 또 이제 발에 살짝 맞으면서, 자, 지금 이 장면이죠. 이제 빨리 좀 자르려고 했는데 이제 무릎에 맞으면서 결국에는, 자, 1루 주자도 홈까지 타자 주자가 3루까지 가게 되네요. 무난하게 석항한 김도영이 두 번째 타석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 3루 아웃세입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3루 아웃세입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지금 뭐 타이밍상으로는 확실히 세입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김도영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뭔가 다리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 요 상황에서 베이스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요때 요때. 예. 네, 요 장면이 있어야 되겠죠? 오! 아, 네. 아웃입니다. 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태그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계속 붙여 놨었죠. 예. 네. 자, 이렇게 3루 주자가 사라집니다. 아, 또 최정 선수의 지금 상당히 지금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건 최정 선수의 정말 경험이죠, 경험.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예. 네. 투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자들이 슬라이딩을 하고 나서 이제 발을 바꿀 때가 있는데 양발이 다 베이스 위에 올라간 이후에 이제 발을 바꿔줘야 돼요. 예. 네. 보통 그렇게 발을 바꾸다가 태그가 돼 있는 상태에서 태그아웃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스윙 원앤투. 아쉽죠, 김도영 선수에게는. 사실은 혼날 일이죠. 네. 양팀 선수들이 좀 뭔가 좀 분위기가 흥분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이 상황에서 최정 선수의 집중력을 칭찬 안 할 수가 네. 없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후의 경기에서 흐름을 또 어떻게 만들지도 궁금해집니다. 스윙 3진으로 이닝 종료. 그러나 기아는 2회만 넉점을 뽑아내면서 4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기아가 앤더슨을 상대로 2회 넉점을 뽑아냈습니다. 최원준의 적시타로 시작이 됐고 보크와 박찬호, 김도영의 연속 적시타로 4대0. 그리고 2회 말 랜더스의 본격 이지영부터 시작됩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들어가서 네, 좀
좋은 분위기 속이라 좀 덜 혼났어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양 팀의 선수들 팀의 분위기가 살짝 흥분이 좀 됐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적시타 3루타이기 때문에 너무 김종수 선수가 저는 속으로 저렇게 오버액션을 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 타이밍을 또 최정 선수가 안 놓쳐요. 그렇습니다. 네. 네.